준비하시고, 쏘세요! 오! 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어탄의 아크레이 배틀 시뮬레이터! 정말 전쟁 시뮬레이터 시간 찾아왔습니다. 제가 아직 미공개된 유닛의 유출본을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아, 근데 뭐 사실 유출본은 아니고 약간 모드입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게 나중에 나올 유닛이긴 한가 봐요. 예. 어찌됐든 오늘 새롭게 얻은 유닛 한번 보러 갑시다. 지금 보면은 뭐 딱히 크게 변한 건 없죠, 여러분들. 하지만 이 시크릿 유닛을 살펴보시면 얘기가 다릅니다. 뿅뿅! 와! 자, 아직 얻지 못한 유닛들을 오늘 살펴볼 수가 있다고요. 무려 3개나요. 자, 먼저 블링커. 오, 얘 같은 경우에는 순간 이동을 하는 그런 유닛입니다. 가격은 1,000원이고요. 자, 먼저 블링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단검을 들고 있는데요. 되게 평범해 보이는데. 자, 밸런스를 위해서 한요 정도. 이게 개체 수가 많으면 깡패기 때문에. 하이, 쫑, 쫑, 쫑. 우와! 슉슉슉 사라진다. 순간이동 순간이동. 닌자인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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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순간이동 하면서 막 패네요. 아야, 이거 대박이네. 그렇지. 샥샥샥. 거리를 넓혀가지고 블링크라는 이름답게 과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을 할지. 순간이동 한다. 어택 샥. 오, 이동하면서 뒤로 찌르고 계속 순간이동하네요. 샥! 샥! 와! 지금 클로버들 어리둥절 하다가 그냥 죽어나가요.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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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버려! 패버려! 쏴. 이거 엄청난 유닛이네요. 이거 블링커 여러 마리 있으면 화려하겠는데요? 자, 그럼 이 마모스 vs 그리고 블링커와의 대결. 일단 몸이 좀 약할 것 같긴 해요. 마모스 고기 먹으러 가자! 간포! 일렬로 달려오는 블링커들의 무리. 마모스의 등장. 들어갑니다. 뽀! 뿌! 오! 잠깐만, 일단은 순간이동을 공격하면서 피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았나? 자, 뒤편에서 계속 순간이동하면서 공격하는 것 같아요. 자, 이동, 이동. 패버려, 패버려, 패버려. 아직 안 죽었고, 야, 깔린다! 얘들 빠져나와. 어, 야, 이거, 너무하잖아. 이거 압사당하게 생겼네, 이거. 짜부는 넘어온 거 아니냐고. 자, 나와. 그리고 블링커 대 블링커와의 대결 한번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두둥 두둥. 오호, 서로 순간 이동하면서 마구 왔다 갔다 하면서 패네요. 뭐 버그 걸리는 것 같다. 야, 정신 하나도 없네.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뭐야 이게? 이건 뭐 전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뒤쪽의 무리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빨간 애들 잡아내고 있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겠어. 그냥 계속 연기 뿌리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계속 순간이동하면서 패니까. 허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가구리한테 좀 간진데? 어야, 화야. 아, 지금 낑겨가지고 못 싸우는 애들도 있었네. 자, 다음은 헤이 매셔거든요? 너 누구니? 어, 잠깐만. 너는. 와, 이거 설마 뚝배기 브레이커인가? 자, 일단은 가격은 1,200원입니다. 이거 보니까 엑스칼리본가? 너왜 노를 들고 있냐? 자, 그렇다면은 헤이 베시어 한번 위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시작합니다. 렛츠 고! 자, 일단 시작하자마자 활을 그대로 날릴 겁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 여섯 발을 다 거기다 꼽아? 세 마리 해보자. 어, 으아, 오, 아파. 가라 뚝배기. 따, 따시가, 짜시가, 짜시가. 이거 에스칼리버로다가 툭툭툭 뚝배기 그대로 깨는 그런 느낌이네요. 약간 창계열 느낌이거든요. 사거리가 기니까 근거리 애들한테 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접근하기 전에 먼저 치는 거지. 자, 뚝배기 부대 갑니다. 돌진. 뚜두두뚜두. 자, 방패 들고 와요. 주변 빼시고 한 번에 내리치고.
아우 아우 아우. 야 나이트가 이거 한 번에 돌진하는 느낌이구나. 얘들아 계속 내리쳐. 으이샤 아자 아자 아자. 와우. 자 그렇다면 오늘의 메인 유닛이죠. 바로 서머너 바하. 오 킹이랑 크로맨이랑 합쳐놓은 것 같다. 약간 진정한 끝판왕 까마귀맨인가. 이름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서머너란 이름답게 유닛들을 마구 소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우스 세 마리. 제우스가 사거리가 좀 길기 때문에 뒤쪽에서 먼저 좀 배치를 해놓을게요. 서머너 위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렛츠고 뿅. 자 일단은 출격을 준비하고 있는 서머너입니다. 오마! 뭐야! 와! 와! 뭐 다 소환하네? 아 종류별로 싹 다 데리고 와요. 와 잠깐만 다 종류는 사실 강력한데 잠깐만 이 롱십 이제 넌 뭐하냐? 이거 부셔졌냐 배? 아 이거 배 부셔졌네. 자 한 마리 더 소환 안 되냐?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 오 또 더 소환했다. 어어어어 와 맘모스까지! 이러면은 역전각이 잡히죠 여러분들. 일루와 맘모스가 왔다. 뻥. 야 이거 미쳤다. 다 소환하는 것 같은데? 아니 역대급 사기 캐릭터. 맘모스 소환은 에바잖아. 잠깐만 이거 엄청난 가격을 자랑합니다. 야 맘모스가 2200원인데 6000원 두 마리만 소환해줘도 훨씬 이득이거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활용법이 이 뒤쪽에 배치해놓고 유닛들을 좀 많이 쌓아야 되겠네요. 얘는 최대한 오래 생존해야 돼. 왕들의 출격입니다. 왕 5마리 대 서머너. 자 이렇게 되면 미리 소환을 할 수가 있죠. 자 제우스 뽑기네. 자 맘모스 너 야 니들 끊었다. 어 맘모스 데리고 왔어. 어 자 투석기는 뭐야? 나오자마자 부셔졌어 이거는. 자 앞에서 어그로 끌어주고 일단 맘모스가 돌진 으택 해버리면서 자 활 자 스네이크 뱀 이거 랜덤썸이네 약간. 우후 가자. 내리 찍어. 아 확실히 내 킹 강력합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빡세네. 킹은 못 이기나? 확실히 단일들은 어마무시하게 세거든요. 킹이? 아이고 얘가 너 죽으면 안되는데? 아 꽂혔다. 오 발리스타. 자 발리스타야. 자 크로맨 잠깐만 서머너 한 마리 더 소환했어. 이러면 또 역전각 잡혔다. 와 이러면 못 이기지. 역대급 개사기 캐릭터 등장입니다. 운빨 캐릭터의 끝이에요 이거. 자 친구들 다 데리고 나왔죠 투석기까지. 자 오래 살아남았다. 아직 세 마리 남았고. 아 자 이번엔 좋은 일 좀 나와라. 맘모스 한 마리만 더. 맘모스 맘모스 안돼 다구리 나간다. 아. 자 최후의 대결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이 최후의 문을 뚫기 위한 대결. 자 저걸 어떻게 뚫어야 될까요? 일단은 상대는 랜덤하게 유닛을 소환을 하는 엄청난 유닛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나이트를 최앞선에서 배치해주고 와 이거 좀 빡세겠다. 그 다음에 킹 킹을 기점으로 힐러 3명 붙여서 힐러 4명 붙여서 좀 버텨주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하게 앞선에서 버텨줄 애드가 필요한데 맘모스 정도는 좀 필요하겠죠? 얘네들이 전장 개박살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할 거고요. 자 뒷선에 제우스까지. 자 요정도 배치면 완벽할 것 같은데 시작합시다. 렛츠고 최후의 전쟁. 두둥뚱뚜둥 상대는 어마무시한 유닛들을 소화하는 서머너들. 와 랩 컴퓨터 터져요. 우와 자 유닛 겁나 많이 소환하기 시작했죠. 자 일단 힐러가 맘모스에게 힐을 해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먼저 얘네가 전장을 휘저 놓을 겁니다. 자 지금 상대는 제우스도 있고 거의 이거 영화 보는 느낌이다. 세계 전쟁하는 것 같아. 가자. 이거 그냥 해놓으면은 서버 터지겠어. 컴퓨터 터지겠어 아주. 야 이거 뒤쪽에 아 내가 좀 배치를 잘못한 것 같다.
강력한 애들이 뒤쪽에 먼저 앞쪽에서 좀 버텨줘야 되는데 이 서머너들은 유닛을 계속 소환하고 있는 상황.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 같습니다. 이거 제우스가 뭐 좀 해줘야 되는데. 어우, 터지고 난리가 납니다. 제우스 부대가 호텔까지 버틸 수 있도록 친구들. 상대는 시간이 답이에요. 이거 무한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제우스 부대가 뒤늦게 오긴 했는데 이미 앞선이 무너졌어요. 번개야 지져라. 자 제우스 부대가 뒤늦게 합류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 아까보다 유닛이 더 맞아졌어. 와, 미쳤다 진짜. 하지만 이제 남은 유닛 몇 개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안 봐도 뻔하네요. 이렇게 그들은 공략에 실패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공개 예정의 최강 유닛 서머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와, 무조건 남으면 남을수록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유닛입니다. 아니, 이거 랜드폴의 역대급 사기 캐릭터를 만들어 놨네요. 가성비도 심지어 좋아요. 6,500원에 랜덤성이지만 맘머스만 뽑아줘도 개이득이거든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의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병맛전의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또 재밌는 아이디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안녕!